자, 이번 시간에 문제풀이 15강이고요. 국제 우편물 종별 접수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면 국제 우편물의 접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죠. 국제 우편물을 갖다 접수하는 데 있어서 우체통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체국 창구를 통해서 접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EMS나 K패킷 관련했을 때는 발송인의 요청에 따라서 우체국에서 발송인을 방문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조금 예외적인 상황으로 방문 접수 가능한 우편물로서 EMS, K패킷 이런 것들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를 갖다 살펴보시게 되면은 우체통에 투함할 수 없는 거, 예. 대신 이제 우체국 창고에 있는 직원분을 갖다가 통해서만 이러한 접수가 가능한 우편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호 목적상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통관 검사를 받아야 될 물품이 들어있는 우편물은 우체국 직원을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하다라고 돼 있죠. 예, 대표적인 내용이 통관 검사 맞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항공 취급하는 시각장애인 우편물은 우체통에 투함하느냐? 아닙니다. 투함이 불가하고 우체국 직원을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하다라고 했었으니까 항공 취급하는 시각장애인용 우편물 이렇게 봐주시죠. 네 번째, 국제 우편물의 접수와 관련하여 발송인이 발송하였다는 의미는 우편관서에 접수하였다는 의미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제우편 관련해서 예전에 어떤 내용을 갖다 살펴보면은 여기서는 발송, 저기서는 접수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뭐가 맞는 거냐라는 건데 국제우편에 있어서의 내용에서는 발송과 그 다음에 우편관서에서 접수했다라는 것이 거의 같은 의미예요. 자,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이 여기에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번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하면 동그라미 3번이죠. 항공 취급하는 시각장애인 우편물은 우체통에 투함이 불가하고요. 우체국 직원을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문제 보시면 국제 우편물의 접수에 관한 설명이죠.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일본에서 통상 우편물 접수할 때 봉투 전부가 투명한 창문으로 된 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갖다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만국우편협약에 서정한 우편요금 감액 대상 우편물은요. 우체국 직원을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하죠. 예, 맞습니다. 감면 대상의 적정성 그리고 그 대상의 어떤 적용에 요건에 부합되는지 등을 갖다가 확인하기 위해서 우체국 직원을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국제우편물의 소인 그 밖의 업무 취급에는 국내 우편 날짜 도장을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옳지 않습니다. 이때는 국제우편 날짜 도장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국제 우편물에 대해서 소인하는 거 알겠어요. 근데 그 밖에 업무 취급에 대해서는 도대체 언제 국제 우편 날짜 도장을 사용하느냐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국제 회신 우표권이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교환한단 말이죠. 교환할 때 오른쪽에 도장을 빵 찍어요. 그때 이용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국제 우편 날짜 도장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이때 그 밖에 국제 우편에 있어서 요금, 훈압 우편물이 있어요. 이 우편물에 대해서 발송표가 있는데 이건 역시 이제 하단을 갖다가 살펴보시면은 요쯤에 해가지고 우편 날짜 도장을 날인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것도 국제 우편 날짜 도장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밖에 업무 취급의 사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한꺼번에 여러 통을 발송하는 우편물의 경우에 이를 우체국 창구에 제출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3번에 나와 있는 국제 우편물의 소인 그 밖의 업무 취급에서는 국내가 아니라 국제 우편 날짜 도장을 사용한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세 번째 보시면은 수집 우편물에 대한 처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가장 옳은 거라고 돼 있죠. 첫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수집된 우편물에 대해서 따로 가려내서 가장 빠른 운송표를 해서 송달하는 우편물은 뭐냐라고 하면 항공이 아니라 국제특급 우편물에 대해서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국제특급 우편물이라는 것은 국제 우편에서 가장 신속하게 처리가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요금, 미납, 부족 우편물 관련해가지고 발송인의 주소가 없는 우편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형태로 해서 발송인의 주소가 확인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부전을 붙여가지고 발송인에게 발송하고 미납 요금을 갖다 요구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수집 우체국에서 국제 우체국에서 별도로 송부를 하고요. 국제 우체국에서 영어로 이걸 T자 처리해가지고 발송합니다. 세 번째, 국제우체국에 보내진 발송 우편물 중에서 요금 등의 전부나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한 우편물 중 발송인의 주소나 성명이 분명하지 않은 우편물에 대해서는 T자 처리한 후 발송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내용은 타당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와 있는 거, 요금이나 부족 우편물 관련하여 수집우체국에서는 부전을 붙여 누구에게요? 발송인에게 발송하고 미납 요금을 갖다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옳은 것은 뭐냐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3번이 되는 거고요. 네 번째 보시면은 수집 우편물의 처리에 관한 설명인데 가장 옳지 않은 거. 1번에서 요금 검사 결과 등기 취급 요금 상당의 우표가 붙여진 우편물에 대해서는 취급 중 발견으로 해서 이 우편물을 갖다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 우편물, 소포 우편물, 특급 우편물 관련했을 때의 처리가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수집 우편물 관련했을 때의 내용과는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에 등기, 소포, 특급 우편물 등의 요금이 부족하게 납부되거나 미납된 사실을 발견했다라고 한다면 이때 우편물에 대해서 발송에 납부를 해서 우선 발송하느냐라는 건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정당 수취 납부를 해가지고 우선 발송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등기 우편물, 소포 우편물, 특급 우편물의 요금이 부족하게 납부되거나 미납된 사실을 발견한 우체국에서 접수 우체국으로 사고 통지서를 발송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번째, 지금 이 상황에서 요금이 부족하게 납부되거나 미납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접수 우체국에서는 접수 담당자 책임으로 미납 부족 요금을 증납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도 교재에서 제시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수집 우편물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등기 우편물, 소포 우편물, 특급 우편물 관련했을 때 이러한 요금의 부족과 미납이 있었을 때의 프로세스가 달라요. 지금 보시면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한다면 이때 여기 2번이 되겠습니다. 발송인 앞으로 해서 우선 발송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 수취인 앞으로 해서 우선 발송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자, 이어서 5번 문제 보시면 우편 자료 배달 인쇄물 접수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1번 접수할 때 하나의 소포 우편물로 해서 취급하느냐? 아닙니다. 분류상 통상 우편물이라고 했었었죠. 우리가 국제 통상 우편물 보시면은 LC와 A5로 구분한다라고 했었습니다. 내용물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하고 여기에서는 다시 소형 포장물, 시각장애용 우편물, 우편 자료 배달 인쇄물, 인쇄물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분류상 접수할 때는 하나의 통상 우편물로 해서 취급하는 것이죠.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편 요금과 별도로 통관 절차 대행 수수료 얼마를 징수하느냐? 이때는 4,000원이다라는 겁니다. 4,000원. 내용이 굉장히 특이해요. 우편 자료 배달 인쇄물이 통상 우편물인데도 불구하고 2,000원이 아니라 4,000원을 낸다는 거죠. 우편 요금과 별도로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접수 우체국에서 국제 우편 자료를 갖다 미확보했다. 그러면 우편물에 대한 발송을 유보하느냐라는 건데 꼭 그런 거 아니죠. 예, 국내 우편 자료를 갖다 쓰면 됩니다. 네 번째 보시면은 국제 우체국에서 국제 우편 자료 미확보 등 부득이한 경우에 국내 우편 자료를 활용하고 국제 우편 물류센터에서 다시 얘를 갖다가 국제 우편 자료를 해서 묶으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가장 옳은 거는 뭐냐라고 하면 4번이 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은 우편 자료 배달 인쇄물을 하나의 통상 우편물로 해서 취급한다라는 거. 요 예전에 시험에서도 출제됐었어요.
그 다음에 통관 절차 대행 수수료 보시면은 여기에 4,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000원.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통상 우편물은 2,000원 수준인데 얘만 특이하게 통상 우편물인데도 불구하고 4,000원으로 해서 되어 있어요.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접수 우체국에서 국제 우편 자료 미확보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내 우편 자료 갖다 활용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 6번 문제 보시면 시각장애인의 우편물 접수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죠. 1번에 봉투 표면에 items for the blind라고 해서 적고요. 시각장애인 우편물 상징 그림을 갖다가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시각장애인 우편물은 접수 시 국제 우편 날짜 도장의 날인을 생략하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등기를 접수하는데 등기료는 무료죠. 무료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항공 우편으로 발송할 때는 항공요금을 부과해서 수납한다라고 했으니까 타당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선편으로 보내게 되면 전체가 다 무료. 항공으로 보냈을 때는 항공 부가요금을 제외한 요금에 대해서 면제한다라고 했었으니까요. 따라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하면 2번이라는 거죠. 시각장애 우편물 접수 시 국제 우편 날짜 도장으로 해서 소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7번 보시면 국제 보통 소포 우편물의 접수에 대한 설명이죠. 가장 옳은 것은 1번에서 국제 소포 우편물 운송장은 5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복사지가 없어도 1면에 기록한 내용이 계속 뒷면에 새겨지기 때문에 5면까지 복사가 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운송장에는 도착 국가에서 필요한 서식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통관 수속에 필요한 별도 서류를 첨부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예. 발송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도 전부 다 첨부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업 송장이라든지 수출호 가서 수입호 가서 원산지 증명서 건강 증명서 등 이런 것들 전부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첨부 가능하다라는 거. 세 번째 국제 소포 우편물 운송장은 제2면 접수 우체국 보관용 제3면은 송장으로 해서 구성된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송장은 없어요. 제2면은 발송인 보관용으로 해서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면, 5면은 세관 신고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송장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발송인의 선택사항이 없거나 모순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통보하여 소포표물이 반송 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반드시 뭔가를 갖다 직접적으로 통보하느냐? 별도의 통보가 없어요. 별도 통보 없더라도 자 이거에서 반송 조치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따라서 가장 옳은 것은 뭐냐라고 하면 여기서 정답이 1번이라는 거죠. 1번. 내용 보시면은 2번에서 발송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우리나라와 도착 국가에서 통관 수속에 필요한 모든 서류 다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갖다 제시했었고요. 세 번째 보시면은 2면은 접수 우체국 보관용, 그다음에 제 3면은 발송인 보관용으로 해서 구성이 돼 있고 4면과 5면은 세관 신고서예요. 세관신고서.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발송인의 지시사항이 없거나 지시사항이 모순이 됐다. 별도의 통보 없어. 그래도 이거 없이 소포표면을 반송조치도록 되어 있음에 유의한다라고 했으니까요. 따라서 가장 옳은 것은 정답이 1번이 됩니다. 여덟 번째 국제 보통 소포표면의 접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1번에 발송인의 기표지 운송장에 기재할 때 Senders Instruction in Case of Non-Delivery는 배달 국가에서 배달 불능 시 처리 방법을 명확히 하는 데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는 내용이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발송인의 작성 제출한 주소기표지에는 도착 국가명, 중량, 요금, 접수 우체국명, 접수 일자 등을 접수 담당자가 명확히 기재한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처음에는 발송인이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접수 담당자가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국제 보통 소포표물의 중량은 100g 미만 단위, 단수는 100g 단위로 해서 절사하는 게 아니라 절상하죠. 절상. 절상합니다. 네 번째 항공소포는 실제 중량과 부피 중량을 기록한 후에 두 가지 중량 중에서 높은 쪽의 중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적용합니다. 항공소포는 다 그렇다는 거죠.
자, 요거 주의하실 것은 도움 소포 관련해 가지고. 자, 이거는 10g 미만 단수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요? 10g 단위로 해 가지고 절상한다라고 했었으니까 보험 소포와 보통 소포 관련했을 때 비교를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옳지 않은 걸 골라라라고 한다면 3번이죠. 여덟 번째 문제 보시면요. 국제 보험 소포 우편물 접수 요령에 관한 설명인데요. 가장 옳은 것은 1번에 보시면 보험 가액은 발송인이 여기 부분에다가 보험가의 문자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여기 숫자란에다는 영문과 아라비아 숫자를 해서 원화 단위로 해서 기재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내용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문자와 숫자가 있어요. 보험가액을 갖다 적는데 해당 기표지를 갖다 살짝 보시면은 이 문자하고 숫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영문과 아라비아 숫자로 해서 원화 단위로 해서 기재한다라고 했습니다. 원화. 예를 들어서 100만원 하면은 10001 이런 식으로 해서 1001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소포 가격의 일부만 보험 가입하는 거 허용하고 있죠. 허용합니다. 실제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는 안 됐지만 그 중에 일부만 보험 가입하는 거는 허용한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량이 7kg 542g 이다라고 했을 때 보험 소포 우편물이잖아요. 요거는 10g 단위로 해서 절상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는 755g 이렇게 가지고 해서 기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요 내용이 똑같은 걸로 해가지고 보통 소포였다라고 하면요. 그때는 100g 단위로 해서 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죠.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험 가격을 SDR로 환산할 때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은 올려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록한다라고 했는데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해서 기록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9번에서 가장 옳은 것은 뭐냐라고 하면은 1번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SDR로 환산할 때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에 대해서 올려가지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해서 기록한다라는 것도 봐주시죠. 여기 둘째 자리 미만을 올린다라는 것이 이것도 절상의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 교재에서 구체적인 의미를 갖다가 별도로 구분해서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올려서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10번에 보시면 K-패키지 접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에서 2개 이상의 표장 물품을 테이프 끈 등으로 해서 묶어 K-패키지 탄으로 발송이 가능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K-패키지 운송장의 발송인 난에 통관, 손해배상, 반송 등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반드시 몇 명이에요? 한 명의 주소, 성명을 기재합니다. 세 번째, 인터넷 접수 시스템으로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소, 내용품명, 내용품 가액 등 필수 입력사항을 영문으로 해서 입력을 하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계약관서의 장은 K-패키지를 방문 접수 외 별도 장소로 해서 접수할 수 없느냐? 그렇진 않죠. 계약관서의 장은 예를 들어서 인력이라든지 차량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방문 접수를 갖다가 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장소로 해서 또 접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따라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한다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1번에서 2개 이상의 포장 물품을 테이프 끈 등으로 해서 묶어서 하나로 발송하는 거 금지한다라고 했고, 그리고 운송장의 발송인 난에 통관, 손해배상, 반송 등의 업무 처리를 위해서 반드시 한 명의 주소, 성명을 갖다 기재하라고 돼 있고, 네 번째 보시면 계약관서의 장은 인력과 차량 사정에 따라서 이거에 따라서 K-패키지를 방문 접수할지 아니면 별도의 장소에서 접수할 것인지 협의해서 결정하고 이를 계약사항에 표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번에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특급 우편물의 종별 접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죠. 1번에 보시면 K-패키지는 우체통에 투하이 불가하며
우체국 직원을 통해 접수 가능할 뿐 아니라 발송인의 요청에 따라서 우체국에서 발송인을 방문해서 접수할 수도 있죠. 이거는 옳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요. 보험 소포 우편물의 주소지 표지의 크기가 작은 소포를 접수할 경우에 소형 포장 우편물을 권유하거나 최소한 주소지 표지보다 크게 포장해서 접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보시면요. 소형 포장 우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타당하냐? 아니죠. 등기 우편. 등기 우편을 갖다가 권유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등기 우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 우편. 세 번째, M-PEC은 접수 우체국에서 국제 우편 자료 미확보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내 우편 자료를 갖다 활용하고요. 국제 우편 물류센터에서 국제 우편 자료로 다시 묶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국제 우체국에 보내진 발송 우편물 중에서 요금 등의 전부나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한 우편물 관련하여 미납, 부족 요금의 추징이 불가능할 경우에 사유를 확인한 후에 관서장 판단으로 해서 종결 처리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보면.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갖다 고르라라고 한다면 지금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주소기표지 크기보다 작은 소포를 갖다 접수한다라고 한다면 등기 우편을 권유하거나 최소한 주소기표지 운송장보다 크게 포장을 해서 접수하라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기본 이론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여기를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2번에 보시면 국제특급 우편물의 접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1번에서 EMS 운송장 무게는 10g 단위로 해서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랑 비슷한 거예요? 보험소포랑 비슷한 거죠. 보험소포. 보험소포도 10g 단위로 해서 10g 미만의 경우에 10g 단위로 절상한다라고 했으니까 같은 흐름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접수 우체국은 EMS 기표지 해당 칸에 접수 연, 월, 일까지 기재한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접수 연, 일, 월 뿐만 아니라 시분까지 적어요. 시분까지. 2번이 옳지 않은 것이고요. 세 번째, 우편물은 신속한 통관과 정확한 배달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고액의 물품일 경우에 반드시 고객에게 보험의 이용 여부를 갖다 문의해서 이용 시 해당 칸에 표기하고요. 보험가액은 원화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한다면 2번에 나와 있는 거. 접수 우체국은 EMS 기표지 해당 칸에 접수 연, 월, 일, 시, 분까지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13번에 보시면 국제특급 우편물의 접수에 관한 사항인데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에 세관 신고서 EMS 보시면은 그 비서류용 주소기 표지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CN23. 그래서 주의하실 것은 우리가 소형 포장물과 우편 자료 배달 인쇄물에서는 그 내용품의 가액 관련해서 300SDR 기준으로 해서 이하냐 초과냐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서식이 달랐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EMS 관련했을 때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서류냐 비서류냐에 따라 가지고 구분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서류면 CN22, 비서류면 CN23을 갖다가 붙인다라고 했었죠. 여기 있는 내용을 해서 기재합니다. 그래서 세관 신고서에 HS 코드 및 생산지 이런 것들 정확하게 기재하라라고 돼 있어요. 맞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세관 표지 또는 세관 신고서 기재 내용에 틀림이 없음을 확인은 반드시 접수 담당자가 직접 서명하나요? 아닙니다. 발송인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발송인. 그래서 국제특급 관련했을 때 기표지를 갖다 살펴보면 요쯤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보내는 사람의 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지만 받는 사람의 전화번호 기재 여부는 발송인이 선택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아, 이것도 기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재하라. 네 번째, 주소 기표지 가격의 화폐 단위는 SDR 또는 미화로 해서 기재한다라고 했는데 SDR이 아니에요. 국제특급에서는 미화, US달러로 해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1번이 됩니다. 1번.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쭉 해서 틀림이 없다. 확인은 누가요? 반드시
발송인이 직접 서명하도록 돼 있고 보내는 사람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의 전화번호도 반드시 기재하라고 돼 있고요. 주소기표지 가격의 화폐 단위는 US달러로 해서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의 내용 보시면 국제특허 우편의 접수에 관한 사항이다.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죠. 자, 여기 내용 보시면요. 자, 1번에 보시면 보험 취급한 돈은 4,000 SDR 700만 원이며 EMS 프리미엄은 500만 원까지다라고 돼 있는데 프리미엄을 갖다가 살펴보시면 요 금액이 5,000만 원까지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보험 가격을 기재하는 데 있어서 내용품은 주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아닙니다. 전부 다 보험 취급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이게 이제 우리 국내 우편에 있어서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국내 우편에서는 보험 취급하는 데 있어서 주관적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들도 전부 다 포함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물품 등기에 있는 내용들이 그런 것이라고 했었죠. 그러나 국제 우편에 있어서 보험 가격을 갖다 기재하는 데 해당 내용품은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 가치가 있는 것을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보험 가액은 운송장 보험 가액란에 얼마 기록하고요. 보험 취급 수수료는 별도 기록 없이 요금에 포함해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해당 서식을 참고해 보시면 보험 취급에 대한 수수료를 갖다가 기재할 난이 없어요. 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요금에 포함해서 기재를 하라라고 되어 있죠. 네 번째, 우리나라와 EMS를 교환한 모든 나라로 발송하는 EMS에 대해 예외 없이 보험 취급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때 예외가 딱 등장합니다. 예전엔 없다가 2024년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입니다. 중국이 그렇다는 거죠. 중국이. 따라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한다면 답은 3번이 될 텐데요. 내용 보시면은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 취급에 4,000 SDR 700만 원이고 EMS 프리미엄은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 취급하는 데 있어서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객관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네 번째 중국행 EMS는 예외적으로 보험 취급이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국행 EMS 관련해서 예외적으로 보험 취급이 불가하다라는 거. 원래는 EMS 우리나라와 교환한 모든 나라에 대해서는 다 보험 취급이 가능했었어요. 그러나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행 EMS 관련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보험 취급이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15번에 보시면 EMS 접수 시 안내 및 확인 사항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1번에 10만 원 이상의 물품의 경우에 중량의 무거운 접수품은 손해배상을 살펴본 후에 보험을 권유합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EMS, 자 EMS 비서류 관련해 가지고 손해배상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이때는 7만 원을 갖다 기본으로 깔고 1kg당 7,870원을 갖다가 곱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된 금액이 나와요. 거기에다가 납부한 국제특급 우편 요금이라고 해서 손해배상 관련해가지고 규정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만약에 중량이 무겁다라는 거예요. 1kg당 7,870원이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10kg이었다라고 하면 10을 곱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벌써 이렇게 해서 대충 계산하면 14만 얼마가 나와요. 거의 15만 원 좀 안 됩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 이 EMS로 보내고자 하는 비서류 우편물의 어떤 가격이 내용품 가격이 한 8만 원 정도다라고 한다면 이미 다 해결이 되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때는 굳이 이제 손해배상을 갖다가 뭐 더 받기 위해서 보험 취급하라 이렇게 한다는 게 실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량의 무거운 접수품은 이런 식으로 해서 살펴보고 보험을 권유하라는 이유는 관련된 손해배상에 구하는 공식에 있어서 7만 원에다가 1kg당 7,870원을 곱해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중량이 무겁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곱하는 것들이 커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 여기에 기본적으로 손해배상하는 금액이 커져요. 그러니까 그때는 무리해서 보험 취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보시면은 세관신고서 작성 시 샘플도 내용품 가격을 기재합니다. 세 번째 보시면은 음식물은 통관 보류 및 불업 판정을 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되어 보험 취급이 불가합니다. 예매술에서 보험 취급이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죠. 전자제품에 대해서도 보험 취급이 불가하다라고 했으니까 같이 확인해 보시고요. 이때도 불가. 네 번째, 유학서류 및 선화증권이 포함된 우편물은 EMS 프리미엄으로 해서 접수가 불가하냐? 아닙니다. EMS로 해서 접수가 불가하기 때문에 EMS 프리미엄으로 해서 접수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관련된 설명이 타당하지 않죠. 따라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유학서류, 선화증권이 포함된 우편물은 EMS 접수가 불가해요. 따라서 EMS 프리미엄으로 해서 접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EMS 접수 시 안내 및 확인 사항에 관한 설명인데요. 가장 옳은 것은 1번에 EMS 프리미엄 접수 시 원칙적으로 사소한 발송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소한 발송이 불가하죠. 불가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러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가능하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두 번째, 통관 진행 방법에 있어 샘플 또는 상품인 경우에 인보이스 두 부를 작성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세 부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프랑스행 EMS 비서류 접수 시 개인물품, 상호물품 모두 면세한도 이내인 경우에 인보이스를 생략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면세한도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이내 여부랑 관계가 없습니다. 이때는 전부 다 인보이스를 갖다가 이제 작성을 한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음식물 관련된 포장상사에 해당 음식물이나 다른 내용품을 포장 발송하는 경우에 통관이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4번이게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EMS 프리미엄에 원칙적으로 사소한 발송 불가. 다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통관 진행 방법에 있어서 샘플 또는 상품의 경우에 있어서 인보이스 세부를 작성하는 것이고 프랑스행 EMS 비서류 접수 시 개인물품, 상업물품 모두 면세한도에 관계없이 인보이스를 반드시 작성해야 됩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동그라미 4번이 된다는 거죠. 17번에 보시면 기타 특수취급 우편물의 접수 등기에 관한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어요. 1번에서 국제 등기 접수는 우편물 접수 시 등기 우편물의 발송인에게 무료로 발행한다라고 되죠. 등기 접수증 관련했을 때 접수할 때 등기 우편물의 발송인에게 무료로 발행한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두 번째, 접수 우체국에서는 국제 등기 번호표 CN07을 우편물 앞면에 알맞은 자리에 부착한다라고 했는데 이때 국제 등기 번호표 관련했을 때 이거는요 CN04가 되겠습니다. 04. 세 번째, 등기의 경우에 도체국의 국내법이 허용하는 경우 봉함된 등기서장에 각종 지참인불 유가증권, 여행자 수표 등을 넣을 수 있다. 물론 국내 관련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취급이 가능한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투명창문 봉투에 넣어 발송하는 우편물 이외의 우편물의 주소는 복사용 잉크 연필로 표시가 가능하다. 자, 원래 연필로 하면 안 되죠. 근데 복사용 잉크 연필로 표시가 가능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 보실 때 주의하셔야 돼요. 자, 투명 창문 봉투에 넣어 발송하는 우편물의 주소는 복사용 잉크 연필로 표시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거 외 이외의 우편물에 대해서 주소는 복사용 잉크 연필로 해서 표시가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꼭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복사용 잉크 연필 내용 보시면은 투명 창문 봉투에 넣어서 발송하는 우편물 이 우편물 더 중요한 거는 여기 이외의 우편물이라는 겁니다. 이거 이외의 우편물 따라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한다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국제등기 번호표 CN04가 되어 있는 거죠. 04.
근데 예를 들어서 CN 지금 공사가 국제 등기번호 CN07은 뭐예요? 배달 통지죠. 배달 통지서. 그다음에 CN08이 나오는데 이거는 행방 조사 청구서를 갖다가 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CN15가 나옵니다. 배달 불능 반송 시 처리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CN17이 나옵니다. 국제 우편물 반환. 그 다음에 주소 변경 정정 청구. 이 내용이 여기 CN17로 해서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CN22가 세관 표지 세관 신고서로, CN23이 세관 신고서로 해서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주 가만히 이 내용을 갖다 살펴보시면 CN01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국제 회신 우표권 있잖아요. 그게 CN01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우리 수준에서는 지금 CN04, 07, 08, CN15, 17, 22, 23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8번에 보시면은 배달 통제 관한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에 통상 우편물, 소포 우편물, 특급 우편물을 취급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급의 대상을 갖다가 좀 잘 봐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배달 통제를 청구한 우편물에는 발송인의 주소 성명 아래 굵은 활자로 또는 AR로 해서 기록하거나 표시한다라고 해서 AR, 요거 AR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배달 통지 수수료 관련했을 때 1,500원이다. 이것도 타당한 얘기죠. 1,500원. 그러니까 우리 우편 일반 관련했을 때 1,500원의 수수료가 발생되는 게 뭐가 있느냐? 가만히 따져보시면은 예전에 그 계약 등기 관련했을 때 부가 취급에 대한 수수료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회신 우편이 1,500원으로 돼 있어요.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회신 우편. 그 다음에 네 번째 배달 통지 우편물을 접수할 때 포스넷에 출력 사용하며 출력할 경우에 푸른색 용지를 갖다 사용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 이게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교재에서 색을 갖다 구현해낼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배달 통지를 갖다 살펴보시면은 이게 지금 현재는 그냥 하얀색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얀색인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배달 통지 우편물 관련했을 때 요 내용 갖다가 살펴보시면은 그 용지가 붉은색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붉은색.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잘못 배달된 우편물에 대해서 처리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우선 취급이라고 표시하잖아요. 그럴 때 그 우선 취급의 표시가 붉은색입니다.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이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붉은색이라고 했죠. 붉은색.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이런 것들은 좀 신경 써서 봐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색상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운송용기의 국명표에 대한 내용에서 일반 우편물은 하얀색이고 반면에 특급 우편물이다라고 한다면 하늘색으로 해서 표시한 것처럼 이렇게 색깔에 대한 구분이 구체적으로 해서 제시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학습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8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붉은색 용지를 갖다 사용하는 것이고요. 19번에 보시면은 보험 취급에 관한 설명인데 가장 옳은 거. 1번에 보시면 우편 취급국을 제외한 모든 우체국에서 취급하며 통상, 소포, 특급 우편물을 취급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우편 취급국을 갖다 제외하는 게 아니라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류의 보험 가액은 분실의 경우 이를 대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맞죠? 이 서류 관련했을 때 표현이 되게 독특하기 때문에 기억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통상 우편물과 소포 우편물을 보험 취급할 경우에 추가 배달료를 갖다 징수한다라고 했는데 보시면 통상 우편물은 추가 배달료가 있어요. 그러나 소포는 없다라고 했었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통상 우편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소포 우편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추가 배달료 여부를 갖다가 따진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있지만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이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요금이 얼마냐라고 하면 여기는 기본요금이 550원이죠. 여기는 2,800원이죠. 그 다음에 추가요금 관련했을 때 여기에 550원, 550원 이렇게 돼 있어요. 65.34 SDR 114,300원 초과할 때마다 증가되는 게 550원씩 동일하긴 합니다. 추가요금에 대해서는. 그러나 추가 배달료라는 개념에서는 여기는 있지만 여기는 없어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구분하시고요. 네 번째 수표 지참인불 유가증권은 국제특급에서 보험취급이 가능합니까? 아니죠. 따라서 여기에 정답이 뭐냐라고 하면 2번입니다. 여기에 보험취급 관련했을 때 우편취급국 포함한 모든 우체국에서 취급이 가능하다. 세 번째 통상우편물을 갖다 보험취급할 경우에는 추가 배달료로 갖다가 징수해야 되고요. 수표나 지참인불 유가증권은 국제특급에서 보험취급이 불가합니다. 자, 이어서 20번 보시면요. 보험 취급에 관한 사항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일본에서 국제특급의 경우에 우표 일부는 보험 취급이 가능하다. 국제특급에 있어서 우표 일부 얘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동전 등 화폐는 보험 취급하여 발송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손해배상 기준액보다 물품가액이 낮은 경우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함을 안낸다. 아니죠. 왜냐하면 기준액보다 물품가액이 낮으면 굳이 보험에 가입할 시득이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만 해도 충분히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유리하다는 얘기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국제통상과 국제특급의 보험 취급 가능 품목은 동일하나요? 다를 수 있다고 해서 설명하니까 옳지 않죠. 따라서 20번에서 가장 옳은 것은 뭐냐라고 하면은 답은 1번입니다. 1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 자, 손해배상 기준액보다 물품가액이 낮다라고 한다면 보험에 가입해도 실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액은 어차피 동일한데 뭐하러 여기에 보험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그 다음에 21번에 보시면 국제우편 보험 취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에 EMS 보험가액은 주소기표지 보험가입란에 기재하고요. 보험취급수수료는 요금과 별도로 해서 기재한 아닙니다. 보험취급수수료 기재하는 난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랑 같이 더해가지고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EMS 접수 시 전자제품은 보험취급이 불가합니다. 세 번째 국제통상과 EMS 보험취급 가능 품목이 동일하나요? 아니죠. 다를 수 있다고 했으니까. 네 번째 통상과 소포 특급우편물은 보험취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시된 내용 중에서 옳은 걸 고르라라고 한다면 4번이 타당한 것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험 취급에 대한 수수료는 EMS 별도로 기재 없이 요금에 포함해서 기재를 합니다. 전자제품 보험 취급 안 되고 여기 내용 보시는 것처럼 품목이 다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당 파트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살펴보셨습니다.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문제를 내가 맞췄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관련된 주변의 배경 지식을 다 알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성이 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하나의 문제를 갖다가 지금 맞춘다라고 해서 나중에 시험장 갔을 때 그게 꼭 맞춰지느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현재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습을 갖다가 넓게 하잖아요. 넓게 그리고 깊이 해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시험에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이 대부분 다 여기서 걸러져요. 그물을 갖다가 엄청 크게 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공부하면 안 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걸 주된 큰 틀로 해서 뼈대를 세운 다음에 그리고 교재 회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넓혀 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 것들을 하는 역할이 핵심 체크와 응용이라는 교재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보시면 그렇게 약간 그 보완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학습하시면은 학습에 대한 효율이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내용부터는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